자, 이번에 만나볼 종목은 나는 1%님이 아프리카 TV 궁금합니다라고 남겨주셨더라고요. 오늘 2.6% 하락했네요. 74,300원에 거래 마쳤는데요.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이 74,400원입니다. 네. 비중은 15% 가지고 계세요. 전망과 중기 목표가가 궁금해요라고 남겨주셨는데, 아프리카 TV가 이제 얼마 전에 트위치가 한국에서 철수한다라는 소식과 함께 급등을 했었고, 그 이후에는 다시 한번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변동성이 크긴 하지만 주가를 좀 길게 뽑아보면 1년 내내 박스권에 갇혀있는 종목이기도 하거든요. 이 이슈를 또 어떻게 소화를 하면서 앞으로의 전망을 봐야 되는 건지, 아프리카 TV 이 박스권 탈출할 수 있을까요? 네. 우선은 그러니까 트위치가 내년 2월 27일부로 한국 시장에서 이제 사업 운영을 종료한다는 이슈로 지난 12월 이거 언제죠? 12월 6일이었던 네, 5일, 11월 6일 그때였던 네, 그것 같아요. 정도의 상승 급등이 나왔네요. 그래서 그때 매수하셨나 보다. 그랬을 수도 네. 있겠네요. 지금 가격이 74,300원이니까 크게 지금 손실은 아니시네요. 네. 우선은 제가 지금 보는 지금 차트적으로는 제가 7만 원 정도, 7만 초반선. 네, 그 정도가 우선은 손절가 정도로 보이고요. 그리고 2월 27일 트위치 철수 이슈로 보셨기 때문에 그러면 2월 27일까지 보셔야 되긴 하는데 단기적으로 들어가셨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 우선은 단기적으로 지금 추세적으로는 조금 별로입니다. 왜냐하면은 트위치 철수 이슈는 뭐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단기적인 어떤 그런 이슈거든요. 그리고 내년 한 2월 그때 철수됐쯤 가면은 또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어 보이고요.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지금 주가는 박스권 흐름입니다. 근데 뭐 제가 지금 보니까 다올투자증권에서 뭔가 트위치 철수로 인해서 아프리카 TV의 어떤 이익은 중장기적으로는 상승할 수 있다 뭐 그런 어떤 모멘텀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주가적인 어떤 차트적으로 단기적으로 혹시 보시고 들어가셨다면 단기적인 모멘텀은 다소 좀 없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차라리 좀 팔고 나오시고 그리고 차라리 2월 27일 그 이전에 트위치 철수 이슈가 다시 재부각될 때쯤 다시 보시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바로 빠져나와요? 지금 거의 목표가, 뭐 손절가가 거의 지금 74,300원 지금 종가인데 74,400원이면 거의 뭐 손실도 아니고 거의 보합세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나오셔도 괜찮고요. 근데 지금 이 주가를 보면은 이렇게 하루 어떤 단기 변동폭은 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손실은 아니고 거의 그냥 보합권에서 나올 수 있는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보합권에서 그냥 정리하시고 다른 거 보셔도 좋지 않나.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땐 트위치 철수 이슈로 보시고 들어가신 것 같거든요. 단기적으로.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 단기 모멘텀은 어느 정도 좀 소멸이 되면서 주가가 좀 꺾여가고 있는 모습이어서요. 손실 보기 전에 빠져나오자라는 진단으로 도와드렸고요. 손절가도 혹시 모르니까 전해드렸습니다. 7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번 단기로 나는 접근해보겠다. 트위치가 철수하는 네. 2월에 단기 대응으로 짧게는 가능하다라는 부분까지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